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관살 혼잡이 있는 경우,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관, 편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오늘은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형제복이 있느냐, 형제복. 친구복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내가 어떤 일에서 동업수가 있느냐, 이걸 많이들 질문합니다. 이한 사례를 갖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언제 귀인이 들어오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 세력이 언제 들어오냐. 이제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 언제 귀인이 들어오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갖고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쉽게 풀기 위해서 사주를 하나를 제가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기유 일주다. 아니, 기유생이다. 정묘다. 그 다음에 개미, 임술 이렇게 있습니다. 임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서 이게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기우,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나옵니다. 임신 계유 이렇게. 그리고 9, 19, 39, 49, 59. 사주를 딱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관살 혼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살 혼잡. 여성들이 많이 질문할 때, 관살 혼잡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관살 혼잡이 있을 때, 궁합 볼 때. 관살이 있는데, 이게 관이 있는데, 관성인데, 일지에 끼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경우 있고, 일지가 깨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연과 달에서 관살 혼잡이 있을 수 있고, 여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관살 혼잡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태어난 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가장 적응이 많이 되는 것은 내가 일지에 관성을 하나 끼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관성이 있을 때 이게 문제다는 거죠.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왜? 내가 배우자 자리에 관성을 끼고 있는데 얘를 흔들어 놓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한참 좀 벗어나 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배우자가 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버려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배우자라는 게 있는 또다시, 시에 또다시 이렇게 있다면 시는 내가 살아가면서 결혼 이후의 삶에서의 또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난 세력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라면 여성에게 있어서 관살 혼잡인 경우는 배우자 문제가 먼저 여기 월지에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보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준비를 해야 한다. 혹은 그 부분을 슬기롭게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 생각에 자신만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관살 혼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대운에서 얘를 또 다시 파괴하고 들어오는 그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의 시기가 어떠냐면 바로 술과 미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술미. 대운에서 미가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올 때, 이때 문제가 발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여기는
신비담이 이 미가 들어올 때 고통이 30곳에서 40곳의 고통지수가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미가 들어와서 쌍으로 들어와서 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제복 친구복이냐. 형제 친구는 당연히 비견비겁을 봐야겠죠. 비견비겁을 봐야 이 사주에서 개수가 있는데 내가 개수인데 옆에 인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비겁이 있으니까 무조건 비겁이 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겁은 뺏어가는 거다 했는데 여기서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임수가요. 왜? 자기가 여기에 개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자기도 예를 들면 임수 위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술 위에 있는 임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힘들고 이 개수도 보니까 밑에 지지에 하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토는 토극술을 하고 개수를 극해서 제거를 시키고 그 조금 있는 물이 얘는 얘한테 수생목을 해서 키워줘야 되고 유일하게 여기 금 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멀리 떨어지고 상처를 받고 있고 화는 얘가 개수가 이 화와의 관계에서 여기서도 상처받고 토는 토국수를 하니까 이 개수는 사방과 팔방을 돌아왔을 때 사방팔방 돌아왔을 때 이 임수 유일하게 있는 임수에게도 의존할 수가 없다. 임수도 자기도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 형제복이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 여기도 형제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친구복 동업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동업을 해도 힘들겠죠. 어렵다고겠죠. 인복이 약한데 주변복이 약한데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죠. 운에서 얘들을 다 조종하는 건 대운의 힘이다 이걸 이야기죠. 대운 대운에서 보니까 임신이라는 것이 돌아 임신이 49세에서 59세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기에게 귀인이 있느냐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개수가 물량이 하나 힘이 밑에 없죠. 소멸성이 있죠. 희생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임신에서 임수가 들어왔어요. 겁재가 들어와 있어요. 겁이 들어오고 신 자체는 또 다시 신 속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임신을 놓고 보면 이 신 속에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거대한 물이에요. 큰 물이에요. 그러면 얘가 들어왔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겁작용이 일어나냐. 비겁. 무조건 비겁은 나쁘다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황소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황소. 가난한 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 임신이 들어가는 건요. 너무나 물이 부족한 상태, 임수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많아주죠. 개수를 많아주게 해주죠. 그리고 신이 들어와서 여기서 금생수를 도와주고 조혈하는 것을 다 통과를 시켜주니까 얘가 극하는데 이 금이 들어오니까 토생금, 금생수니까 극하지를 않으니 이때 얼마나 좋냐면 그래서 임신대운의 운의 흐름을 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 비겁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뭐냐 흔한 말로 여기서 귀인이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귀인이 당신에게서 귀인이 들어온다. 만약에 신강사주에서 임신이 들면 작살나죠. 이때는 비겁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너무나 약하니까 허한 상태에서 임신이 들어오니까 거대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짱짱한 세력이 줘줘. 그래서 비겁 이때는 비겁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이렇게 나에게 크게 작게가 아니라 개수 작게 아니라 크게 주는 거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겁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귀인이 들어간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들어가면
잡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라 이 시기 임신 대운에는. 그리고 임신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술과 미가 탁 대비 상태에 있는데 제 눈에는 2026년도 27년도 26년도 이 사주에서는 26년도 10월부터 27년도 정미년이 다시 또 정미가 들어오는데 정미가 들어오는데 뭐냐 축술미 삼행사를 치고 들어온 거죠. 이때는 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잡음이 있지만 생각지 않은 큰 부동산 문서를 이 시기에 쥐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요. 자 그러면 동업이라는 것을 이 사주에서는 할 수 있느냐. 본래는 하면 안 돼요. 작살나죠. 동업자도 힘이 약한 사람만 나타나니까. 그런데 임신대운에서는 이때는 동업에 관계된 것 괜찮고 개요는 예고당 처지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고 임신은 굉장히 급이 좋기 때문에 동업수다. 동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귀인이 와서 뭔가를 도와주어서 동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례다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비겁이라는 것이 상담하다 보면 무조건 비겁인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내 힘이 약할 때는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이고 신강사주에서 비겁이 되면 같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이 도니까 넘치니까 과유불급 아니 도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허한 상태에서는 비겁이 비겁작용이라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단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뿌리가 만약에 이모 이렇게 화기 위에 있는 임수가 들어올 때는 얘가 힘이 약해서 못 도와줘 조금만 도와줘요. 이럴 때는 도움 세력이 귀인이 어떤 세력이냐 귀인이 빵빵이죠. 빵빵 빵빵한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괜찮은 세력이라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주다. 질문한다면 당연히 귀인입니다. 귀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기다려봐라 귀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는 뭐냐? 능력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굉장히 천단과 치질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잡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통업을 한다면 어떠냐? 이때는 통업수 괜찮다. 왜? 통업하는 사람이 세력을 갖고 들으니까 당신에게 이익이다에게 상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지금은 도움 세력이 나타나니까 해봐라. 언제부터? 양력 11월 7일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11월 7일부터. 11월 7일과 11월 10월달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요. 11월 7일부터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참으로 이 사주는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배우자를 의존할 수 있느냐? 남편을 의존할 수 있냐? 의존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주 원곡에서. 더군다나 대운에서 격오 대운, 신비 대운에 들어오니까 화기 이렇게 강한 기운이니까 이 개수는 증발되버리겠죠. 화다 수충, 토다 수색 다 막혔으니 이러쿵 저러쿵 살면서 내가 가슴 안에 소가를 참으로 많이 해서 뇌가 많이 아팠다. 그런데 지금 운의 흐름에서는 귀인이 들어가는 운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이때는 관살 혼잡이라는 것이 들어와도 관살 혼잡이 있어도 관살 혼잡을 통감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얘가 금이 토국수를 하는데 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금이 들어오면 극하지 않고 친다는 거죠. 쓰리쿠션 치듯이 괜찮다는 거죠. 직방으로 토국수를 했는데 금이 들어오니까 토생금 연계되지 않아요. 통관하잖아요. 통관. 그러니까 남자 만나도 괜찮은 놈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요 그전에는 만나면 허접한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별 볼 일 도움이 안 되는 거. 잡아야죠. 이런 때는 눈을 까고 잡아야 돼. 이런 때는 남자 들어오는 거 괜찮다 잡아라 이렇게 하죠. 괜찮다. 그 사람도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어쨌든 임신이 들어오는 것은 귀인이 들어오는 것이고 귀인이 미성이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관사본잡은 참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사주 원국에 월질가을 있을 때 일질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관사본잡은 참으로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는 사람도 어느 시기에 대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대운에 의해서 이 그 지긋한 관사본잡도 대운에게 작살난다는 걸 얘기해주죠. 감히 쪽을 못 써요. 이런데 네가 아무리 관사본잡이 있어도 네가 어찌 감히 들어오는 거대한 대운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먹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얘들은 사주원국은 대운의 지지를 받는다. 얘가 점령군이다. 점령군이기 때문에 니는 이 점령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운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사론잡 있는 사람들도 내 운에서 어느 시기가 도는가 잘 참고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기를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